요즘처럼 무더운 여름밤에 올림픽 경기 시청하시면서 별똥별 관측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밤에는 1시간에 최대 150개 별똥별이 비처럼 쏟아지는 장관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여름 북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페르세우스 별자리를 중심으로 하루 수십 개의 별똥별이 쏟아집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특정 혜성의 잔해들이 이 시기에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는데 이때 마찰열 때문에 불타면서 별똥별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는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사이에는 지구 대기권으로 더 많은 혜성의 잔해들이 들어옵니다. 이 때문에 시간당 최대 150개의 별똥별이 쏟아지는 장관을 연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했을 때 밤 사이여서 국제 유성 기구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국동 지역, 일본, 우리나라, 중국을 포함한 요 지역이 최적의 관측 지역이다. 별똥별은 최대 초속 59km로 방사형으로 퍼지듯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망원경이나 쌍안경으로 특정 지점을 보는 것보다 맨눈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 위 천장을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밤하늘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서서 보기는 좀 쉽지 않고 뒤로 제껴지는 의자라던가 돗자리를 펴놓고 이렇게 누워서 관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온사인과 같은 불빛이 적은 외곽 지역이 별똥별을 관측하기에 적합하지만 도심에서도 학교 운동장이나 옥상 등을 이용하면 별똥별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